자, 1, 2월 강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1, 2월은 이제 기본 이론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1월 정도 되면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년이죠. 1년간의 임용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출발하는 마당에 갖고 있던 그 의지를 갖게 되고 또 이 의지가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년 처음 출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출발하실 때 그 강인한 의지를 갖고 꼭 1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발을 잘 하셔야지 끝도 잘 맺을 수 있겠죠. 마음속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자, 1, 2월 강의 안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1, 2월은 핵심 기본적인 개념을 완성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론반입니다. 1, 2월 기본 이론은 이제 일요일반과 월요일반 두 개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요일반은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시간 운영이 되고 1월 3일에 출발하고요. 월화반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시작되고 1월 4일 월요일에 출발합니다. 일월반하고 월화반의 그 강의 내용의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나 강의 자료 모두 동일하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요일은 하루 종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반은 일요일 오전, 화요일반 내용은 일요일 오후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화반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진행이 되죠. 특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 일요일 반보다는 월화반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약간 분산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처음 출발하는 선생님들이 그 많은 양을 하루에 몰아서 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요. 공부 조금 덜 돼 있거나 처음 출발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 그 강의 듣는 것도 힘들고 양도 많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화반으로 강의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강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뭐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반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면 이제 월화반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일요일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다음 교재는 올해 새로 이제 그 내년에 새로 출간되는 게 2021년도죠. 합격 지수 100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교재가 새로 출간됩니다. 그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이 되는데 이 기존 교재하고 차이점은 큰 내용상에서는 차이점이 없는데 부분 수정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되는 부분들도 좀 대폭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폭의 변화는 아닌데 부분 수정이 되고 또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기존에 이제 책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뭐 기존의 책을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뭐 새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기본 교재가 수정이 되면 그다음에 뭐 제가 교재가 좀 몇 개 있죠. 기본 합격 지수 100이라는 교재도 있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 놓은 책이 핵심 속속이고요. 그다음 핵심 속속을 또 정리해서 핵심만 좀 또 뽑아낸 게 요점 속속인데 보통 이제 핵심 속속을 많이 갖고 다니죠. 핵심 속속도 한 3, 4월 정도에 개정돼서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기본서가 작년 교재가 있다 그러면 그 핵심 속속이 개정되면 그 핵심 속속을 구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공부를 얼마 안 하셨으면 그냥 새거 사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무래도 뭐 새 책이 나오면 나름대로 어떤 그 경향도 반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 책을 사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나한테 부득이하게 뭐 옛날 책 봐야 되겠다 싶으면 옛날 책 보시면서 다른 교재 뭐 핵심 속속을 뭐 나중에 나오면 그거를
보충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차선책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패키지가 있는데요. 1월하고 11월 연간 패키지를 직관 같은 경우는 17% 정도 할인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158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할인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1년간 쭉 따라가겠다 싶으면 이제 연간 패키지 끝내기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달 강의를 무료로 듣게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패키지 끊어서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냥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냥 전체를 다 들으면서 어차피 들으면서 공부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따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패키지로 따라가는 시간이 낫고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월 11일까지 접수분이 하나고 선착순 마감이 있으니까 패키지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반의 그 연간 패키지는 이제 5, 6월 강의는 인강으로 제공됩니다. 인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월 반을 패키지로 끊으시는 선생님들은 5, 6월에 인강으로 들으셔야 되겠고 아니면 5, 6월에 월화반 이동 수업이 또 가능하니까 직강으로 듣고 싶으시면 이제 월화반 와서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강으로 들으시든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라이브가 진행이 되면 또 뭐 라이브로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1월 반 연간 패키지는 5, 6월 강의에 약간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시작일이 연간 패키지는 12월 8일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 2월만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은 12월 10일 목요일 9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니까 역시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 이쪽으로 등록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인데요. 어쨌든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구조가 파악이 돼야지 많은 양의 내용들을 에 대한 그 전체 수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띵킹맵을 제공해 드리고 띵킹맵을 먼저 소개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이렇게 추려드리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설명할 때는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해드립니다. 키워드를 잡자는 거죠.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만큼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문장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할지보다는 핵심 키워드만 잡아내면 되는 건데 어쨌든 키워드 중심에 이제 답안 평가가 되니까 키워드를 제가 지적해드리면 그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암기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립니다. 암기 방법을 제시해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죠. 처음에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입이 착착 달라붙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별을 이제 첨삭이 시작하는데 첨삭은 이론반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첨삭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이제 7월, 8월 모의고사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간단하게 글을 한번 써보고 개별 첨삭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간단한 개관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강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씽킹맵을 제시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 많은 양의 그 내용들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기억할 때도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책만 읽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뭐 그
사상가가 있으면 사상가의 어떤 그 생애라든지 관련 내용들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사례도 언급하면서 이해를 먼저 시작하죠.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가 되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면 되죠. 암기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논술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논술에서 두려움이 많은데 예, 저하고 공부해 보시면 논술 정말 쉽습니다. 논술 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너무너무 논술 쉬워지고 논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서 예, 공부하기 어렵다는 분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근데 예,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 논술은 매우 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논술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7, 8월 모의고사부터 예, 본격적으로 논술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예, 제가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하고 그리고 예, 안내해드리는 안내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매우 논술 쉬워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논술 쓰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예, 내용을 잘 기억 못해서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전체 그 큰 방향을 보시면요. 예, 전체 구조를 먼저 익힙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thinking map으로 구조를 잡고 그 다음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또 요약하고 정리해드리고 예, 전체 분과가 끝나면 또 T맵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요약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내용 설명하고 다시 요약 정리 또 일정한 분과가 끝나면 또 T맵 가지고 thinking map으로 또 전체 구조 잡으면서 또 요약 정리 그러니까 한 강의 속에 예, 구조화가 여러 번 들어가고 또 여러 번 요약 정리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가능해요. 반복 이렇게 어쨌든 공부 자체가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예,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 반복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강의 들어도 여러 번 강의 듣는 효과가 나타나고 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직강에 못 나오지만 이제 직강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상담도 하고 개별적으로 예, 관리도 하고요. 또 같이 팀을 구성해서 예, 스터디 조직하고 팀별로 또 예,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교육학 만점을 마음속에 품고 그걸 끌고 학교 시험장까지 나가는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학교의 동향 등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제 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예, 가능하면 최소한 18점에서 19점, 20점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몫이고 저희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쉽든 어렵든 매년마다 19점, 20점 만점자들도 많죠. 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학 때문에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은 없도록 예, 그게 저희 몫이고 예, 대부분 선생님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교육학은 자신 있다. 처음에는 재미없는 교육학이었는데 교육학이 정말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만약에 저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 교육학은 고득점이라고 예, 생각하셔도 예,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예,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공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예, 교육학 어떻게 보면 이제 떠먹여주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떠먹여드립니다. 예, 정리도 해드리고 암기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씹어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강의가 제가 지향하는 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강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 2월 강의 안내 소개드렸고 예, 여러분 모두 이제 출발하는 마음에 예, 다시 의지를 한번 다지시고 예, 학습 플랜도 쭉 한번 세워보시고 예, 당찬 그런 포부와 예, 내년에 꼭 합격하겠다는 그런 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